안녕하세요, 아바다입니다. 오늘은 호접란 씨앗이 여무는 기관과 번식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지난 3월 23일 킨카와 글로리를 인공수분했었는데요. 킨카는 8월 2일 날 132일 만에, 글로리는 8월 10일 140일 만에 씨앗 꼬투리가 벌어져서 8월 14일 날 꼬투리를 잘라서 수확을 했습니다. 자를 때마다 씨앗이 날아가는 모습 보이시죠? 씨앗이 먼지같이 작고 가벼워서 작은 충격에도 흩날립니다. 유리병에 우선 넣어 보관해 두려고 합니다. 글로리 씨앗 꼬투리입니다. 킹카 씨앗 꼬투리 크기보다 서너 배더 큽니다. 하나만 인공수분을 해서 키워서 그런지 꼬투리도 크지만 씨앗도 알차게 여물었습니다. 하얀 솜 같은 섬유질 사이에 회갈색 씨앗이 먼지처럼 쌓여 있는 게 보입니다. 호접란은 자연 번식이 거의 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호접란 뿌리에 난균이 있다고 하니 뿌리 쪽에 씨앗을 털어봅니다. 하나라도 발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4월 29일 날 찍어놓은 영상인데요. 인공수분 37일 후 사진입니다. 꽃잎이 드라이플라워처럼 마르고 씨방이 제법 커진 모습입니다. 인공수분 120일 후인 7월 21일 영상입니다. 초록색이던 씨앗 꼬투리가 누런색으로 익어가고 있습니다. 호접란 씨앗은 인공수분 후 120일 정도면 씨앗이 완전히 여물어집니다. 이 씨앗도 이 정도면 파종할 수 있는 씨앗으로 완전히 여물어진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호접란 씨앗을 파종했을 때 발화율이 가장 높은 일수는 수분 후에 90일에서 150일 된 씨앗이라고 합니다. 수확한 호접란 씨앗 꼬투리들입니다. 호접란 한 주에 여러 개를 만든 것은 씨앗 꼬투리가 작고 하나만 달린 것은 씨앗도 크고 잘 여물었습니다. 호접란 씨앗 꼬투리 안에는 약 6만 개의 묘를 만들 수 있는 씨앗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호접란 번식 방법은 실생 번식과 영양 번식이 있는데요. 씨앗을 파종해서 발화시켜 키운 것을 실생 번식이라고 하고, 씨앗을 파종해서 키운 묘를 실생묘라고 합니다. 그리고 모체 잎이나 꽃대를 잘라서 번식하는 것을 영양번식이라고 하고, 여기서 얻은 모를 영양계묘라고 합니다. 잎을 횡으로 잘라 배지에 닿게 해서 배양하는 방법을 PLB 정식이라고 합니다. 이 방법은 광도와 일정한 시간에 조명과 온도가 유지되어야 하는 가정에서는 거의 불가능한 배양 방법입니다. 씨앗으로 번식하는 실생 번식이나 모체의 잎이나 꽃대를 잘라서 번식하는 영양 번식은 모두 배지에서 배양합니다. 배지를 만든 재료의 성분입니다. 식물 영양제 하이포넥스가 들어갔고요. 사탕수수 설탕 성분인 자당, 그리고 천연 단백질이 분해된 물질인 펩톤, 그리고 우뭇가사리로 만든 한천이 있습니다. 배지의 성분들을 보면 당분과 단백질 그리고 영양제와 식물을 고정할 수 있는 한천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해조류인 우뭇가사리로 만든 한천은 배지로 만들 때 80도 이상 되면 미생물이 살수 없는 환경이 되므로 실생 번식이나 영양 번식을 할때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호접란은 실생 배양보다 조직 배양 재배 방법이 더 단축돼서 경제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조직 배양에서 호접란이 꽃을 피우기까지 4년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오늘은 호접란 번식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